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리보호에서 소외받기 쉬운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도우미 등을 위해 달린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며 관련 노동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에는 벗어나 있다 보니 노동자가 누릴 권리보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 도우미들이 모여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를 출범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이들은 사회적 연대 지속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자율적인 공제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도울 일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달려온 성과를 되짚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외된 또 비정해화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돈 마련 저축,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쉼터 겸 퇴근 차량을 저희들이 운행을 해서 한 7천여 명이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노동자 권리보호 고민은 지속돼야 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